2라운드로 오늘은 플레이어들을 암 걸리게 하는 바람차량 탑10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터그예요. 보시면은 거대한 어선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내부에 사람을 30명 이상 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컨셉용으로 타기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속도가 정말 절망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이걸 타고 어딜 이동할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30kg가 나옵니다. 30kg. 참고로 잔디깎이가 24kg예요. 이 어선 갬성을 위해서 큰돈 주고 샀다가 너무 느린 속도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9위는 바로 매머드 스러스터. 1인용 제트팩이고요. 밑에 무장도 돼 있고 양옆에 부스터로 하늘 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힐링이 될 것 같은 비행. 하지만 이 녀석은 단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250만 달러.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속도는 198km 정도. 이 선회력도 뭔가 살짝 답답하고 게다가 1인용이고 그리고 부실한 무장까지 미사일이 나가긴 하는데 이 성능이 정말로 끔찍합니다. 여기는 헬기를 제가 잡아볼게요. 발사. 안 맞아. 다시 한 번 더 발사. 각도로 맞춰볼게요. 각도로 맞춰서 다시 발사. 아이고 맞았다 드디어. 발사. 나이스. 드디어 잡았다. 사람들이 웬만하면 스로터를 진짜 안 타는데 이번 어벤져 업데이트로 스로터가 어벤져 내부에 옵션으로 추가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히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다음은 페가시 파지오입니다. GT5에서 가장 저렴했던 바이크였죠. 지금은 판매 사이트에서 삭제가 됐고요. 오토바이 중에 제일 싸고 성능 별로인 그냥 감성용 스쿠터. 이거 타고 달리면은 나름 힐링이 돼요. 속도가 느리긴 해도 원래 알고 타는 거니까.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팀원들이 습격마다 파지오로 끌고 올 때 다른 팀원들은 임무 빨리 끝낸다고 힘들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파지오만 세상 천천히 달리고 있어. 파지오를 타고 있는 팀원이 도착할 때쯤에 이미 미션은 끝나 있습니다. 감성 있고 좋은 바이크예요. 대신에 습격에서는 타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는 재소송 버스예요. 뭔가 미국의 스쿨버스를 파란색으로 도색한 느낌. 사람들이 무려 11명이 탈 수 있고요. 튼튼해 보이는 갬성.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위닝건 몇 발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속도가 정말 심각하게 느려요. 지금 100km가 간신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그냥 버스를 사는 게 나아요. 얘가 훨씬 저렴하고 빠르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는 방탄박스빌이에요. 뭔가 좀비 시대에 탈 것 같은 무기와 차량. 확실히 감성 자체는 좋은데 얘는 그냥 쓰레기차예요. 진짜로 쓰레기로다가 중무장을 해서 내구도가 정말 쓰레기예요. 보시면은 호밍 한 방에 터집니다. 이 앞부분에다가 램을 달아놨는데 이거로 따라 차시면은 어이 잘 날아가네. 아 이건 좋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몸통 거치기. 아이 잘 가요. 아이 재밌구만. 그리고 위쪽에 기관총이 달렸는데 이것도 나름 세긴 해요. 하지만 130만 달러 주고서 방탄박스빌을 살 바에는 나이트샤크나 인서넌트를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5위는 바로 룬 자바예요. 거의 펜토만한 거대한 바퀴가 4개 그리고 살짝 대각선으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도어. 호밍 이란처럼 15발이나 버티는 강인한 내구도. 끄떡없죠? 게다가 웬만해선 깨지지 않는 방탄 유리까지. 오케이. 웬만한 험지는 그냥 밟고 지나가는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 심지어 물에서도 달리는 수륙양용 자동차. 이것만 보면은 얘도 완벽한 자동차 같아요. 하지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정말로 느립니다. 지금 100km가 간신히 나오는군요. 60마일.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공세에서 쉽게 노려져요. 공세에서 누군가가 룬자발 타고 있다? 그렇다면은 샌드백이 되는 겁니다. 4위는 벨럼 5인승이라는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는 구습격 탈옥에서 보게 되는 비행기고요. 겉으로 보기는 이쁜 경비행기예요. 세련돼 보이는 디자인. 내부도 나름 이뻐요. 이 베이지 시트. 하지만 얘는 가속력이 심각하게 낮아요. 한번 날아볼게요. 출발. 갑시다. 출발. 출발. 지금 70km에서 이륙이 되는군요. 지금 악셀을 밟고 있어도 비행기가 점점 가라앉아요. 따라서 기체를 조금씩 위로 올려줘야 돼요. 천천히. 운전 난이도가 쓸데없이 높고 툭하면 폭발해요. 툭하면 뭐만 하면 터져 얘가 자꾸. 이 비행기가 한국에서는 시벨럼으로 불리고 있어요. 워낙에 잘 터져서. 3위는 볼라토리예요. 거대한 폭격기죠. 이 거대한 기체에 알맞게 가격도 흉측해요. 370만 달러. 일단 이 녀석의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폭탄을 100번이나 투하할 수 있어요. 보통 다른 항공기는 50번이 끝입니다. 하지만 GT5는 게임 특성상 폭발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냥 뭐 한 2m, 3m 이 정도밖에 안 터진다고. 애초에 폭격기로 나왔는데 폭격 데미지가 쓰레기야. 게다가 속도도 느리고 핸들링도 별로. 심지어 내구도도 약해. 얘는 호밍 3벌 맞으면 터지거든요. 그래도 뭐 10덕 상징을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위는 바로 소방차예요. 여러분들이 GT5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소방차 맞습니다. 위에서 뭐 물대포 나가고요. 주행 성능 괜찮고 돌파력도 괜찮고. 그렇지.
설마 임마. 하지만 이 소방차의 가격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무려 329만 달러. 생각보다 매우 비싸요. 그리고 또 이 소방차를 부를 때 페가수스에 연락해가지고 저기 멀리 갖다 주는 거를 제가 직접 타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차라리 얘를 300만 달러 주고 살 바에는 그냥 주변에 불 지르고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은 눈앞까지 소방차가 배달이 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공짜로 소방차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누가 300만 달러 주고 사냐고. 차라.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로켓 볼틱이에요. GT8 최초의 부스터 차량이고요. 로터스를 모티브로 만든 스마트한 차체. 뒤쪽에는 제트 엔진이 달려있죠. 겉보기에는 정말로 빠르고 강력해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부스터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모든 부스터 차량 중에서 가장 쓸데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부스터 없이 달리는 일부 슈퍼카한테 질 정도입니다. 근데 또 얘가 가격은 제일 비싸요. 380만 달러. 참고로 비질란테가 로켓 볼틱보다 저렴해요. 얘는 370만 달러. 더 강력한 부스터와 주행 성능. 심지어 얘는 초고성능 미사일까지 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로켓 볼틱 살 바에는 그냥 비질란테를 사는 게 나아요. 얘는 뭐 성능도 별로야, 가성비도 별로야,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